2017학년도 배재대학교 정시 모집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정시 주요 사항입니다. 2016학년도와 변경된 내용은 수학 가형에 가산점 15%를 부여합니다. 한국사는 응시 필수입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에는 일반 전형을 나군에만 선발하였으나 2017학년도부터는 가, 나, 다군으로 나누어 선발을 합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2016년 12월 31일 토요일부터 2017년 1월 4일 수요일 19시까지 접수를 하며 실기고사가 있는 모집단위는 모집단위별 실기고사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는 2017년 2월 1일 수요일 예정입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입니다. 일반 전형은 100% 반영입니다. 실기 전형은 수능 20%, 실기 80%를 반영합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은 볼링과 양궁 특기자로 학생부 교과 성적 10%, 면접 10%, 실기 40%, 실적 40%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재대학교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방법입니다. 한국사는 응시 필수이며 해당 과목은 수능 100분위로 계산을 합니다.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중 우수 두 개 영역, 탐구 제2 외국어, 한문 중 우수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반영 점수는 1000점 만점이며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두 개 영역에서 각각 37%를 반영하며 탐구 제2 외국어 한문 중 우수 한 과목에서 26%를 반영합니다. 이상으로 배재대학교 정시 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며 최고를 향한 새로운 꿈을 배재대학교와 함께 해보세요.